훈훈한 외모에 장르를 불문하는 가창력에 무릎이 나갈 정도의 연습량으로 섭렵한 댄스 실력까지 빈틈없는 매력으로 뭉친 네 분입니다. 우리는 어덜트 K-POP 그룹이다. 글로벌 그룹을 꿈꾸는 네 명의 남자 그룹 K4 오늘 천태만상 초대석의 주인공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스튜디오가 가득 찼습니다. 아주.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김현민 씨.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K4 리더 김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현민 님. 그리고 오주주 씨. 네, 안녕하세요. 저 K4의 둘째 오주주입니다. 네, 류필립 씨. 안녕하세요. K4의 셋째 류필립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준 씨. K4 막내 조준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 오늘 좀 스튜디오가 아주 후끈후끈합니다. 멋진 네 분이 모여서 그룹 K4. 자, 일단 그 소개에서 우리는 어덜트 케이팝 그룹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트로트와 어덜트 케이팝 여기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어떤 분께서 해주실랍니까? 네. 일단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예. 네, 저희도 이제 트로트 경연대회 출신자들이다 보니까 예. 트로트도 포함한 이제 전 연령층을 모두의 음악을 두루 아우르는 네, 그런 예. 모든 장르 불문. 어덜트 K-POP. 네. 어덜트 K-POP. 네. 어른들의 음악. 남녀노소 불문. 네, 세대의 폭을 확 넓혀가지고 네. 네네, 어덜트 그렇습니다. K-POP 그룹이다. 아 근데 참 궁금합니다. 네 분이 어떻게 모이셨는지도요. 이 헬로트로트라는 경연 프로그램에 네 분이 출연하신 걸로 알고 네네. 또 솔로로 그때 다 출연을 하신 거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때 처음 다 만나신 건가요? 아니면 이미 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처음 만났죠?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맞아요. 네. 전혀 모르셨는데. 안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네. 안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도 필리비는 네. 네, 얼굴은 알고 있었죠. 네. 아, 제 얼굴을요? 네.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유일하게 우리 팀에서 가장 네, 유명했던 친구예요. 또 귀여운 자식이기도 하고 유일한. 네. 제가 유명한 게 아니라 와이프가 유명하죠. 그렇죠. 네. 아니에요. 그리고 헬로트로트라는 경연이 딱 이제 공지가 됐을 때 그러면 네. 어떤 마음으로 탁 하신 거예요? 좀 네. 아무래도 국가대표라는 말이 눈에 확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때 또 한참 시즌이 올림픽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트로트의 국가대표를 뽑겠다. 네. 그래서 정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네. 해외까지 트로트를 알리고 싶은 마음에 과감하게 투자했어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신 거죠. 김현민 씨께서. 네. 아니, 진짜로 그때 그 타이틀 되게 가슴 벅차는 타이틀이네요. 그때 네, 모토가 그 헬로 트로트라는 프로그램 모토가 그랬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그런 한 마음으로 지원을 또 하셨고 네. 그때 딱 서로의 어떤 첫인상은 좀 어땠어요? 딱 이렇게 뭉칠 거라고 상상하셨습니까? 지금은 되게 멋있어진 거고요. 그때 네. 첫인상은 그닥 별로였는데 지금 데뷔하고 나니까 멤버들이 다 멋있어졌어요. 그리고 그때는 뭐 예. 많이 좀 힘들어 보였나요? 아 그때는 뭐 다들 생활고 시달려가지고 아직도 시달려요. 네네. 근데 처음에는 열정만 가득한 네. 처음에 형들이 진짜 막 키도 크고 멋있어가지고 네네. 되게 기가 많이 죽어 있었는데 같이 숙소 생활을 해보니까 키만 크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준님이 지금 제일 막내인데 같이 네. 숙소 생활도 하나요? 네 맞아요. 아 한국에서는 안 하고 일본에서 네. 일본에서 네. 네. 아 일본에 이제 활동을 네. 하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숙소 생활도 다 같이 네 완전 붙어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연 중에 그러면은 좀 친하게 지내셨나요? 아무래도 경연이라 약간 좀 저도 지금 뭐 네. 경연 프로그램에 지금 아주 네. 고통받고 있지만 고생하고 네. 있지만 그래도 이제 서로 약간 찌릿찌릿하고 약간 네. 그 헬로트로트에 그 네 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네. 준 씨만 빼고 네. 우리 세 명이 형하고 저하고 현민이 형만 네. 같은 팀이 네. 네. 인수 선생님 팀이요. 네. 라이벌이었습니다. 라이벌. 네. 그렇군요. 네. 그때 심정 어떠셨어요? 딱. 아직도 외롭습니다. 자기들만 아는 얘기를 해가지고 아직도 외로워요. 거기서 맺어진 네. 유대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아, 네. 그렇죠. 그때 또 유일하게 준이와 네. 제가 또 데스매치를 붙어서 맞아요. 네, 제가 간발의 차로 이겼습니다. 네. 아 형 무슨 간발의 차예요. 간발의 차예요. 간발의 차예요. 데스 이런 네. 단어 좋지 못하다 네. 그렇죠. 네. 너무 가혹해. 네. 친하게 또 되셨고 네. 이렇게 오주주 씨가 이제 우승을 하셨었죠. 네 맞습니다. 감사해요. 네. 우승자로서 네네. 사실 뭐 솔로 활동 욕심도 나시고 네네. 또 뭐 이런 마음이 드셨을 텐데 팀을 만들어서 함께 활동하게 된 계기는 뭐였나요? 일단 저희가 헬로트로트 안에서 이미 네. 팀으로 합을 맞춰봤기 때문에 또 그리고 좋은 성적을 또 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K4라는 제안을 주셨을 때 흔쾌히 저 하겠다고 네 고민 없이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K4. 네? 뭐 약간 저 자동차도 생각나고. 네, K4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 진짜요? 네. 너무 좋다. 그 광고 네. 너무 좋다. 네. 네.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락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거기 로고송이라도 쓰고 네. 온점은 얼마나 좋습니까? 네. 저희 팀, 같은, 아. 네. 저희 팀 처음에 K4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했을 때 처음에는 총이 나오고 아, 자동차가 맞네. 나오고 네. 그래서 언제 저희 모습이 나올까 했는데 요즘 조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유, 아름답습니다. 이게 K4 단순한 코리아의 K가 아니라면서요.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네 맞아요. 아, 한 분씩 좀 얘기 좀 해주실까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첫 번째 K는 네. K-트로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오주주님은 네, 네 명의 기사단이라고 해서 아, 왜 그러냐 네 명이니까 각자 좀 여쭙고 싶어서 네네 네 명의 기사들이요? 네, 그래서 네. K-Knight. 아, 네, 네. 기사들 약간 좀 네. 맞아요. 또 기사다운 모습?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네. 류필립 씨, 세 번째 의미는요? 한류의 바람을 일으키겠다. 다시 한번 해서 코리안 웨이브. 그렇습니다. 웨이브, 뉴 네. 코리안 웨이브. 맞아요. 네. 마지막 의미. 자, 여쭙네요. 조준님. 네, 많은 분들을 KO 시키겠다는 의미에서 KO의 K입니다. 오, 정말. 맞습니다. 이럴 수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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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인 아웃! 아웃! 어, 케인! 넉 아웃! 어, 넉 아웃! 넉 아웃! 넉 아웃! 넉 아웃을 탁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K4. 아 지금요 3410님께서 마이4가 우리 K4 응원하러 왔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일본 진출도 응원하지만 한국 팬들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요. 아, 당연하죠. 아, 그럼요. 당연하죠. 마이4가 이제 어 팬클럽 예, 이름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 괜찮네요. 이름이 주로 앞이 이제 영어 쪽이 되네요. K4, My4. 예. 네. 글로벌 시대니까. 글로벌화를 위해서 예.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치밀한 걸요. 자, 3417님 소개해 주세요. 류필립 님. 네, K4 보러 왔어요. 너무 좋아요. 보고 싶어서 잠 못 잤네요. 아이고. 잠은 주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주련 님, 네. 자, 현민 님 소개해 주세요. 네, K4 보려고 딱 맞추어 외근 신청했어요. 행복 지대로 느껴봅니다. 봅시데이. 와 눈호강하고 기호강하고 대박 대박 나 어떡해 심장이 심쿵 심쿵 감사합니다. 아니, 네. 진짜 리허설 이제 잠깐 이렇게 맞춰 와 고막이 녹아요. 아와 진짜로 기호강 눈호강 여러분 보는 네. 라디오로도 또 호강하실 수 있습니다. 또 4347님요 저희 조준님 소개해주세요. 트롯계 방탄 조류 오김 멤버 성씨를 땄네요. K4 환영합니다. 트로트의 세계화에 K4의 맹활약 기대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류 오김 좀 무슨 얘기야? 조류 오김. 조류 오김. 새 이름인 줄 알았어.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요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K 트로트의 새로운 주역이 될 네 명의 기사들이 KO 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무대 보여주실 시간인데요. 첫 번째 라이브 어떤 곡 좀 불러주실까요? 네, 저희가 폭풍 같은 사랑이라는 제목인데요. 저희가 이제 한류 열풍을 일으킬 만한 폭풍의 사랑을 받고 싶다. 라는 의미로 아주 좀 라틴풍의 열정적인 노래입니다. 오, 네. 참 좋더라고요. 저는요 이 노래가 네. 폭풍 감사합니다. 같은 사랑이 진짜 아우 폭풍 아유. 같은 사랑을 받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노래 라이브로 좀 청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천상의 여러분은요 라이브 들으시면서 감상평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1035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희요 K4의 폭풍 같은 사랑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나를 꼭 안아줘요. 나의 맘을 녹여줘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 밤이 다가기 전에 달콤한 그대 그 입술로 따스한 그대 숨결로 폭풍처럼 불꽃처럼 것만 같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내게 찾아온 운명이란 걸 첫 눈에 알았어. 죽어도 좋을 것만 같은 몰아칠수록 선명해지는 거부할 수 없는 이 사랑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나 문미희님께서 라이브 대박 눈호강 귀호강 제대로네요. 근데 설마 지금 앉아서 한 건가요? 와 너무 잘해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이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라이브예요. 표은경님도 라이브 실합니까? 앉아서 대단하셔요. 대박나라 K4.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어머나 야 어머나 노래도 아주. 아주 긴박감 넘치면서 심장을 조여오네요. 연재형님 소개해주세요. 조준님. 한국 방송에서 이렇게 듣게 되니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주로 그러면 이제 한국 방송에서보다도 이렇게 또 활동을 좀 워낙에 이제 각 나라에서 하시다 보니까 또 네, 저희가 일본에서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네. 네. 맞아요. 네. 캬, 일본에서 또 네, 처음에 네. 네, 데뷔할 때는 한국에서 좀 활동하다가 예. 또 일본으로 넘어가서 이 노래를 많이 불렀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 한국 팬분들이 너무 부러워하셨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또 그러면 폭풍 같은 사랑이 1월로 또 저거 되나요? 그거는 근데 그거는 뭐 비밀이에요. 비밀입니다. 근데 와 숨이 멎습니다. 한미숙님 이렇게 또 소개해 주세요. 저희 오주주님. 네 라이브 초입부터 숨이 멎을 것 같은 노래네요. 완전 쓰러지겠는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민님 소개해주세요. 현민님. 네 다른 말이 필요 없네. 좋다 좋다 이 노래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는 없는데 너무를 넣으셨네요. 너무를 넣었습니다 제가. 유필님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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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7님 문자 네. 소개해주세요. 아, 빨간 장미를 입에 물어야 할 듯 라고 하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진짜
7887님도 멋진 K4 출연 기다린 만큼 규호광 누노가 행복 만땅이에요. 제 마음에도 K4의 사랑이 폭풍이 불어오네요. 한국, 일본, 세계에서 최고로 사랑받는 K4 되세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아, 정말로 와 대단합니다. 저희 K4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라이브 한 곡 더 또 여기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물론입니다. 네, 물론이죠. 야,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네. 이 라이브가 와 입이 떡 벌어집니다 선생님분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분들. 선생님, 아 저보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아, 현민이 형 선생님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떤 거 라이브 네. 부탁드릴까요? 아 저희가 좀 신년에 좀 신나게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네. 아모르 파티 K-POP 버전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기대됩니다. 아니 한번 라이브를 이렇게 보시고 무대를 접하신 분들은 그냥 홀딱 빠지실 것 같아요. 자, 이 아모르 파티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인생은 지금이야 인생은 인생이란 붓을 들고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없다며 거짓말이지 말해 뭐해 손화살처럼 사랑도 지나가지만 그 추억들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여 슬펐던 마음이 진짜,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여 안녕 왔다가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필수, 필수 결혼은 선택,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면은 눈물의 거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랑 두렵지 않아 아모르 파티 가슴이 뛰는 대로 말해 뭐해 손화살처럼 사랑도 지나가지만 그 추억들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 슬펐던 행복이여 나이는 숫자 숫자 마음이 진짜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이제 더 이상 슬픔이여 안녕 왔다가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필수, 필수 결혼은 선택,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아모르 파티 가슴이 뛰는 대로 아모르 파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모르 파티의 와 K4 스타일 와 기가 막힙니다 이관용님께서 실력파 글로벌 그룹 K4 훈남 그룹 K4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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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7님 K4 라이브 짱짱 아모르 파티 노래짱 음색짱 화음짱 와 쓰러지겠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와 이 헬로트로트 프로그램 이게 국가대표를 뽑는다는 모토에 맞게 엄청난 실력자분들과
진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오미경님은 라디오를 듣다가요, 듣기만 하다가 이게 저절로 보라를 보는 거예요. 보라를 켰어요. 어떻게 안 켤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또 육각형, 꽉 찬 육각형이라고 하죠. 진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또 훈훈하시고 또 노래도 너무 와 잘하시고. 4347님 4차원의 남성 버전 황홀한 아모르 파티네요 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기용님, 조준님 소개해주세요. 오메, 제가 정신줄 놔버렸습니다잉. 남자들도 반해버린 K4 멋지십니다 최고. 감사합니다. 다행. 진짜 어머나, 남자분들도 정말 팬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많이 없는데 많이 없어서 소중합니다. 맞아요. 어머나. 예. 네. 차미경님 소개해주세요. 현미님. 네, 노래 잘하고 비주얼 되는 K4의 네? 포미어드네요. 기호강 눈화강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포미어든다. 아, 얼마나 아, 이거 말을 되게 아름답게 해주십니까? 야, 아니 진짜 K4라는 그룹으로 딱 어떻게 보면은 모였을 때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막 쌓이고 쌓이면서 뭐 화음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K4의 네. 전과 후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어떠셨어요, 저희 그 류필립님? 네. 뭐 어떠셨어요? 이 K4로 뭉치기 전과 저요? 후의 인생. K4를 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진심이세요?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아, 제가 K4 사실 제가 홀로트로트 도전하기 전에 네. 가수 진짜 포기하려고 그게 어떻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도전했던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는데 홀로트로트 예. 하고 나서 하고 싶은 음악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웃음꽃이 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멋진 우승자분들과 네. 네, 탑 세븐 안에 들은 실력자분들과 함께 하니까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네, 준비되어 있는 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주주님은 어떠셔요? 저도 전으로 돌아가자면 많은 오디션을 나가면서 실패를 많이 겪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했던 무대인데 네. 네,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우승까지 하면서 이렇게 또 K4를 만나면서 뭔가 탄탄대로를 이제 조금 조금씩 걷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네. 요즘 너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조준님은요? 아, 저는 원래 성악 전공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뮤지컬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대중들에게 많이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 헬로트로트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형들과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활동하면서 또 약간 장르가 또 달랐던 곳에서 오셨다 보니까 네. 어려움도 있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 처음에는 진짜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신 것 같아요. 사실상 네. 준 씨가 K-POP에서 제일 튀어요. 목소리 혼자, 음색이. 네, 혼자 성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아하는 음색입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뺏어가네요. 이렇게 또 진짜 빛을 내주셔야죠. 이렇게 또 만나뵙자니 너무나 즐겁죠. 아, 그리고 또 김현민 선생님도요. 네. 선생님 김현민님도요. 네, 저도 원래는 트로트를 안 하고 뭐 발라드를 네. 했었는데 3년 전에 이제 보이스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 또 출전을 하면서 예. 트로트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 트로트를 이제 세계로 알리겠다라고 해서 과감하게 도전을 했는데 이 K-POP 멤버를 만나서 지금 일본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서 너무 큰 영광입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네, 영광입니다. 아니, 훈훈하셔요 진짜. 아니, 네. 참 경연 프로그램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고 힘든 점이고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가장 형님으로서. 저는 인생이 경연 프로밖에 안 나갔던 것 같아요. 네,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경연만 한 6번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전에 뭐 보이스 코리아도 했었고, 네, 그다음에 맞아요, 네. 보이스 트롯도 했었고, 헬로트도 했었고, 미스 트롯도 했었고, 네, 계속 도전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 일본으로 도전을 갔습니다. 네. 일본 분위기 좀 어떤가요? 아, 뜨겁습니다. 아, 뜨거워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저희 또 제가 뭐 제 얘기 또 쓱 얹어 보면 현역광 이 프로그램 모토도 네. 이제 그 일본의 한일전 국가대표를 뽑는다 뭐 이런 모토다 보니까 네. 한번 쓱 여쭤봐요. 아~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 고통 그 힘든 나날들을 다 겪으셨어? 아유. 무엇보다 제일 힘든 게 언어의 장벽이 커가지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일본어를 하시는 분은 아, 하이 준이가. 네. 아~
제일 잘하시는 네. 분이 언어의 장벽을 느꼈다고요? 아, 근데 저도 잘 못해가지고. 저 친구가 서울대 출신인데 네. 성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공부로 들어간 친구예요. 아, 네. 공부를 잘합니다. 실기가 아니라요? 네, 네, 네. 실기로 간 게 아니라 공부로 갔군요. 아, 정말 재밌는 얘기들 많이 또 기대가 됩니다. 일본 숙소에서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저 이런 얘기들 3부에 더 케이퍼 나눠보겠습니다. 이따 봐요. 이따 봐요. 이따 봐요. 윤수현의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본격 트로트 뮤직쇼 윤수현의 천태만상. 오늘 초대손님 그룹 K4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많은 분들이요. 라이브 들으시고 감동받으시고요. 또 이렇게 막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고 계십니다. 임상희님은 K4 너무 멋져요. 일본 따라갈래요. 아,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김명화님도 일본 숙소에서 식사는 직접 해드시나요? 라고 하시는데 어떠세요? 뭐 직접 해먹기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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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사먹습니다. 주로 사먹습니다. 네. 일본은 편의점이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편의점 가면 다 해결되거든요. 네, 가장 좋아하는 뭐 메뉴가 있나요? 샐러드. 샐러드. 아, 네. 아, 좀 든든히 드셔야지. 아, 샐러드 가지고 됩니까? 살 빼야 돼서 바빠요, 일본에서. 아. 제일 날씬한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얄미워요. 얄미워요. 관리 좀 하세요. 네. 좀 숙소 생활은 어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숙소 생활 해본 적이 없어서. 어때요, 주주님? 아, 숙소 생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개인 방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프라이빗하게 잘 있다가 이 세 분은 이에요. 그래서 이? 아, 외향이요. MBTI가. MBTI 네. 성격 유형 검사에서 예, 예, 외향이 예. 상당히 밝고 적극적인 스타일 네. 말씀드려야 네. 되거든요. 청취자, 청취자 선생님분들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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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혼자만 이제 또 아이거든요. 내향형. 네, 내향형. 그래서 이제 혼자 있고 약간 혼자 이렇게 충전하고 이러는데 그 숙소가 이제 딱 모이는 공간이 있어요. 그 예. 공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도란도란 막 얘기도 하고 거실에서. 네, 그날 그날 이제 있었던 이야기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런 성향이. 네. 아, 근데 디테일하게 찝어주시네요. 아, 네. 거실에서. 우리 천상희님들께 네.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야. 다 그럼 2이세요? 네, 네, 네. 진짜. 임. 저만 아입니다. 활기차게. 그럼 네. 아주 이 말이 끊이지 않겠어요, 서로? 그 주주는 아이라서 즉 모여 있으면 자기 혼자 저기 구석에 있는 거. 맞아요. 그럼 저는 때론 또 아이가 돼서 제가 옆에 가서 조용히 앉아서 네. 서로 말도 안 걸고 그냥 앉아 있어요. 되게. 감사해요, 선생님. 주로 우리 현민 선생님께서 네. 선생님 연설을 많이 하셔 가지고 네. 그래서 끊는 역할은 준이가 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저기 띄우고 이제 정리하고. 네, 정리하고. 네. 진짜 또 조준 씨는 성악 전공이라 창법 바꾸는데 노력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나요? 지금 초반에는 형들한테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저보다 먼저 트로트를 한 형들이라 네. 뭐 디테일한 거는 형들한테 많이 전수를 받고 네, 그렇게 K4를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김현민 씨는 이제 보컬 트레이너 출신으로서 막 이렇게 뭐 네. 아까 또 훈계 얘기를 하셨는데 뭐 설교 얘기하셨는데 어떠세요? 다 이제 조금 코치도 하고 직업병이 나오기도 할 것 같아요. 아, 이게 보컬 트레이너라는 단어가 원래 잘못됐고 원래는 보컬 코치가 맞는 거예요. 아유, 여기 또 작가님께서 네. 보컬 코치. 지금 끊어야 되는데 이 타이밍. 그게 아니라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네. 편집해 주세요. 네, 네. 코치는 트레이닝은 훈련을 시키는 건데 네. 코칭은 끌어내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뭔가 가르친다기보다 각자의 잠재력과 재능들을 좀 알게 모르게 끌어내주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네. 만난 거는 너무 행복이네요. 이렇게 끌어내주시니까. 맞아요. 씨가. 네. 전 안 들어요. 아, 네. 쌈딱이어가지고 자기애가 강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 싫어합니다. 저는. 아니요. 그래도 네. 끌어내주시려는 거예요. 제가 끌려 들어갑니다. 또 코치도 해주시고 그렇죠? 어떠세요, 네. 현민 씨? 일단 각자의 색깔이 네네. 너무나 다 달라서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거의 얘기를 잘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칭찬만 해주는 편이고 네. 그 칭찬하면 더 잘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댄스를 할 때는 또 주주 씨와 필립 씨 목소리도 좀 커질 것 같아요. 댄스, 댄스 좀 남다르시잖아요. 또 춤은 주주 형이 정말 잘 추고요. 네, 저는 그냥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잘하진 않습니다. 아유.
예. 또 저는 또 너튜브에서 또 그 그 부인 아 부인 아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저 미나 네.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 이렇게 너튜브 이렇게 아, 찍었다 하면 대박이 나니까 어 그러니까 안 찍을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조회수의 노예가 됐습니다. 아 네. 안무도 이렇게 또 짜시고 또 네. 하시고 아 또 두 분은 어떠셨어요? 댄스 좀 되시나요? 아 무릎이 저는, 나가실 뻔했다는 저는 가만히 서서만 노래하던 성악가였어가지고 네. 진짜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뭐 형들이 거의 뭐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수준으로 스트리트 우먼은 뭐야 야, 야 남자를 뭐야? 두고서는 왜 우먼이 나와 긴장했구나. 그렇군요. 아, 그 정도로 네. 또 힘든 그런 어떤 댄스 또 노력을 또 하시고. 네. 아유, 아까 전에도 뭐 그 폭풍 같은 사랑에서 안무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네, 네. 네. 그 무대는 또 좀 이렇게 직접 보면 또 좀 화려한가요? 사실은 마이크 스탠드가 있어요. 아, 스탠드를 그쵸, 가지고 화려하게 춤을 추는 건데 없을 때는 또 간단하게 이렇게 춤을 춥니다. 네. 그러니까 그 무대에서 네. 직접 뭐 보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아, 보고 싶다. 어, 뭐 막 가고 싶다. 막 콘서트 뭐 가고 싶다. 일본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들 감사합니다. 많이 해주시는데 또 저희 질문도 좀 보내주셨거든요. 네. 저희가 그 천상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재밌는 밸런스 게임을 좀 같이 해볼까 하는데 선택을 좀 잘하시는 편인가요? 어떠세요? 네. 류필님님 네. 저는 빠꾸 없어가지고 바로 선택. 바로 선택합니다. 그 주진님은 네, 저도 바로. 바로. 자, 저 그러면은 네. 주님은 조주 내가 성함부터 딱 할 것 같은데 선택을. 아, 저는 근데. 잘 못해요 결정을. 그렇군요. 그럼 하지 마. 넘어가자. 형들한테 맡기겠습니다. 현미님도 아주 잘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네. 밸런스 게임 네. 가겠습니다. 안주련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어, 더 듣기 좋은 말은 섹시하다냐, 잘생겼다냐. 자, 저희 현미님. 잘생겼다. 어.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뭐,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형. 잘생기셨어요. 지금 이 나이에 섹시하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볼까봐. 정말 뭐 나이가 무슨 뭐 전혀 네.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시는데. 아까 선생님이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선배님이라고. 선배님, 선배님. 아, 김현민 씨. 자, 그리고 저희 오주주님. 네. 오주주님은 섹시하다냐, 잘생겼다냐? 섹시하다. 오. 네. 코멘트가 없군요. 이유 말씀하세요. 아,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왜요? 뭐 저의 이유가 섹시, 있어요? 섹시한 부분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아, 다리가 길어요. 아, 아 다리가, 다리가 길어. 섹시한가요? 맞아요. 오피시 진짜 잘 받아. 다리가 섹시해요. 네. 다리가 섹시하고. 네, 다리가. 춤출 때 웨이브가 섹시.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 그 댄스를 네. 또 워낙에.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류필님님. 저는 섹시하다입니다. 왜냐하면. 잘생겼다는 좀 많이, 많이 듣고 잘 정말 야유가 터졌네. 근데 잘생기셨으니까 네. 맞아요. 잘생긴 거에 섹시함까지 더 동반하고 싶다. 자 그럼 네. 조준님. 아 저도 섹시하다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많이 네. 좀 해주세요 세 분이요.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 뇌가 섹시하잖아요. 아니 근데 아, 일본에서 섹시 담당이거든요. 네. 소개할 때. 네. 네 그렇게 되고 싶어가지고 자꾸 최면을 걸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또 관객 여러분들께 최면을 걸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서로 지금 뭐 섹시 담당 담당들이 다 있나요? 그것도 네. 좀 여쭙고 아, 싶어요. 있긴 합니다. 네. 얘기해 주세요. 준 씨부터 저는 섹시 담당이고요. 네, 저는 비주얼을 단톡입니다. 비주얼 담당입니다. 예예. 한통형 비주얼 담당. 저 뭐야? 저 패션 리더. 패션 리더. 네, 패션 리더. 아, 뭐 패션 리더? 아, 예, 네네. 제 모델을 잠깐 했었거든요. 아~ 네. 옷을 잘 입어요. 네. 패션 리더, 네. 또 섹시 네? 여기는 비주얼. 진짜 그리고 귀여운 카와이. 이거 하셔야죠. 이거 하셔야죠. 형 이거 해야죠. 카와이 담당. 뭐 이렇게. 정말 네. 색다른 매력이 뿜뿜하시는 담당을 잘 여쭌 건가 싶은 건 어떤 아니 저희 요때 또 네 분의 매력을 뿜뿜 보여줄 수 있는 라이브 한 곡 청해 들어도 될까요? 아, 네. 또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저희가 이번에는 메들리인데요. 저희 K-POP만의 색깔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 어디서도 들어보시지 못한 메들리일 겁니다. 어떻게 약장수가 걸라 걸라 좋습니다. 야 메들리로 띄워주신답니다.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평행선
나는 너밖에 몰랐지. 나는 너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평행선. 깜깜한 미로를 하! 헤매이네. 우리 서로 사랑할 수는 없는가. 끝없는 평행선 걷고 있네. 사랑인 걸 정말 몰랐니. 자기야 행복인 걸 이제 알겠니. 자기를 만나서 사랑을 알았고 사랑을 하면서 철이 들었죠. 나만의 사랑을 나만의 행복을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어쩜 좋아 어쩜 좋아 자기가 좋아 멋진 그대 멋진 그대 자기가 좋아 좋아 자기야 사랑인 걸 자기야 행복인 걸 이제 알겠니. 자기야 사랑인 걸 정말 몰랐니. 자기야 행복인 걸 이제 알겠니. 우연히 우연히 만났네 저 사람 그 여자를. 나이트클럽에서 함께 춤을 추었네. 철없던 세월이 그리워. 행복하냐 물었지 아무런 말도 없이. 눈물만 뚝뚝뚝 흘리는 그 사람 난 벌써 용서했다고. 난 벌써 잊어버렸다고 말을 해놓고 안아주었지. 정말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정말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야! 아우 나 목 이렇게 많이 녹는데. 아우 저 미쳤다. 아니 예수님요 집에 가야 하는데 보라를 보느라 못 가고 있어요. 총룡의 해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아, 대박 나세요. 야 이거요 실제로 진짜 저도 여기 이제 라이브로 보고 듣고 있지만 또 이제 무대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야 팬분들 진짜 아유 난리 나시겠어요. 아유 김명아님. 와우 오늘 지대로 즐기고 있어요 해주셨고요. 3417님 K4 아싸 메들리 짤한다 짤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면서 이 뭐라 그럴까요 키도 상당히 높은데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니. 리드 완전 보컬이
없어서는 안 돼. 아, 그리고 모두가 네. 모두가 어쩜 네, 이렇게 매력 네 분의 매력자 K4 대표하는 한 분 한 분 토리 이모님께서 좋다 좋아 잘생긴 남자들이 노래도 잘하네요 신나요 신나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그냥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뭐 미친 자람이에요. 자 4347님은요 트로트에 멋진 화음까지 입혀주니 오페라 아리아요 사랑이 세레나데 다 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게 그리고 이제 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더 어떻게 보면 부담도 느낄 수 있고 네. 좀 바쁘고 막 오가면서 활동하니까 좀 어떠세요, 선생님? 아 저희 일본에서 네. 거의 매일 걸어 다녔어요. 네. 네 의상을 들고 화장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쪽 갔다가 공연하고 저쪽 갔다가 또 공연하고 그래서 살이 쪽 빠졌어요, 전부 다. 네. 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안 빠졌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일본에서 소니 뮤직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일을 많이 잡아주셔서 그러니까요. 저희가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네. 돌아다니면서 맞아요. 일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한 마음으로. 바쁘게 다니시면서 네. 또 얼마 안 있다가 일본 스케줄 하러 가신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주주님. 저희가 또 이제 올해 또 좋은 소식이 있거든요. 봄에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 이제 또 신곡이 네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 신곡 좀 힌트 좀 주세요. 저희 천태만상에서 좀 네. 뭐 언제라도 뭐 소재라도 뭐 서브젝트 뭐라 소재라도 어떻습니까? 뭐 아니면 장르라도 장르 댄스? 장르는 발레드 R&B 라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 모습으로 모든 게 다 끝나네요. 네네. 아 진짜 그 신곡도 참 좋은 반응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계획들 그러면 네네. 조금 한 마디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현미님?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데뷔를 해서 활동을 시작을 할 텐데 네. 정말 올해에 저희는 정말 일본에서 큰 무대에서 만석을 이루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 네.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네. 저희 이번에 이제 일본 활동을 하면서 또 한국 활동도 같이 이제 할 생각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한국에 없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네, 많은 관계자분들 저희 K-POP 열려 있습니다. 네.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잊지 말아주세요. 네. 그럼요. 네. 아 류필님님요. 아 저는 사실 한국의 음악을 알리기 위해서 일본을 가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 사명감 갖고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도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임무를 하러 간 거지 잊혀지려고 간 건 아니거든요. 그렇구나요. 그러니까 K-POP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아주 다 바쁘고 싶습니다. 네. 누가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있는 거예요? 기억을 누가 있는 겁니까? 네. 아, 엄청난 정말 실력자고 게 비주얼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K4예요. 자 그럼 조준님. 네, 저 31살 조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뭐 K-POP 많이 응원해 주세요. 공개 구원하는 거 같아요. 아니 진짜 네 분 다 너무나 각자의 매력을 다 진짜 보여 주시고 또 이 매력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도 응원해 주고 계세요. 1357님. 아버지 팬 한 명 추가요. 트로트 매달려 잘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임숙님은요 정말 듣기 좋아요 짱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활동 많이 많이 해주세요 기대 만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 현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께서는 이걸 응원해 주셨어요 박재신님께서 도쿄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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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그럼요 아 참 좋습니다 저희요 너무나 행복한 마음으로 또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K4의 승승장구를 응원하면서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으네요 그렇죠? 네, 또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또 여쭙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 인사 나눕니다 안녕히 가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